최신품. 네. 아, 최우진 선수. 그러니까 제가 뒤로 계속 물렀을 거예요. 이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천수. 네. 이천수. 선수를 뒤쪽으로 돌려보내고 있고 바로 레드카드가 나오네요. 그거죠 이제. 그 보겠어요. 그때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감자? 네. 이천수? 네. 그때 어? 친 거 아니야? 너 좋아. 야, 진짜. 앉으세요. 감자탕이 괜찮지? 아, 예, 괜찮습니다. 잘 지냈어? 아유, 뭐 지금 캐리그가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키 아프지 계속. 네. 근데 나 요즘 심판하는 거 봤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죠. 까이는 것도 보고 있고. 의미는 있더라. 선수할 때는 네. 이기려고 하니까 항상 나한테 부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이겨야 뭐 언론도 이상한 기사 안 쓰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의 캐릭터가 네. 형이 많이 하고. 회장도 많이 받고 네. 너도 줬잖아. 저도 줬죠.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퇴장을 준 그 6년 전인가? 동생이지만 네. 그때는 퇴장을 준 심판이잖아. 그렇죠. 그때 형님의 그러니까 보시면 상대 형님 네네. 아, 최우진 선수 우리 오른쪽 측면에 이천수. 네. 이천수. 오, 이번에는 최효진 선수와 경합이 있었는데 왼쪽 팔꿈치를 조금 강하게 이게 제가 뒤로 계속 물렀을 거예요. 이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고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선수들이 가까이 붙으면 이게 다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드는 수를 하면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 나름대로의 최대한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그 보이세요? 아, 근데 해설도 너무 설상가상입니다. 이러니까 그 판정은 전 사각이었죠. 그치. 저는 완전 사각이었죠. 어. 대기 심판 선배님한테 어, 바로 앞에 있었다. 바로. 네, 어, 있어가지고. 맞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엘보인 것 같습니다. 엘보 퇴장이다. 가격보다는 행위. 몸을 뒤로 지면서 하려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스트라이킹에서 때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이제 엘보 쪽으로 나온 거죠. 그런 느낌.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확히 이게 가격이 그렇죠. 안 돼도. 네, 네. 이때 당시는 내가 행위에 대해서 모르잖아. 깠냐 안 깠냐를만 네, 네. 되게 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항의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안 때려도. 때리려고 하는 것도 퇴장일 그렇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효진이한테 전화가 왔었어. 아, 끝나고요? 죄송합니다. 큰 점수인데 자기가 좀 이게 해도 그저 더 갔으면은 그냥 쭉 또 하는데 자기가 약간 아니 나도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는 얘기했거든. 근데 내가 네가 후배인데 이렇게 빵 니를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솔직히 일본 그 친구들은 제리 네. 가서 많이 때렸어.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좀 선수들이 괴롭히잖아. 이게 아킬레스 이런 데를 네, 막 밟고 심판 모르게 엄청 하거든. 네. 중동 친구들은 더 그래. 막 밟고 여기 막 꼬집고 막. 효진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마음은 효진이를 가격하겠다는 생각은 진짜 없었거든. 야, 팔꿈치 안 맞았냐? 그러니까 아, 팔꿈치 안 맞았습니다. 여기 등에 맞았다 그랬거든. 네, 등. 어, 등에, 등에 이렇게 해서. 아, 근데 그게 있네. 진짜 대기심 바로 앞에 있었어. 네, 대기심에서는 인기불과 합시 나와가지고. 거기가 대기심 바로 앞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 사이. 입장이었고. 뭐 심판을 하신다니까 그게 팀워크. 그게 팀워크입니다. 총승에 대한 아, 있죠. 제가 그 일단 감자 좀 드시고요. 감자로 유명하신 감자 홍보 대사냐? 네. 전남들이 먼저 계셨을 때. 또 전남이야? 네. 그때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감자? 네. 있었어? 네. 저희는 이제 그때 한참 프로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를 많이 관전을 하죠. 그날 경기 있었어요? 네. 그리고 관중으로 했었죠. 그 뒤에 징계 받으면서 형님이 그 6경기인가? 5경기인가? 이거 뭐 페어플레이기 들고 갔었잖아요. 그때도 나 있었어요. 대표 하실 때 제가 제일 생각나는 거는 그 일본에선가 이태리 결승골 넣었을 때 아 잘한다 하고 이제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많이 왜냐면 저는 이제 지방에 있었고 전남 쪽에 고향이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임이 이제 전남 드래곤즈 경기였었죠 전남에 오게 된 거지 그치 내가 왔지 야 전남에도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오는가 보다 전남에도 뭐 친규, 김진규도 있었고 백지훈도 있었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게임을 보는데 깜짝 놀랐죠 그 게임에 그 주먹감자? 그때는 이제 제가 심판을 한참 하고 있었고 이제 아 나도 이제 프로라는 국제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본부석에 있었어? 네 본부석에서 그때 어? 좀 미친 거 아니야? 부심한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언론에 나오고 뭐 하더니 6경기 징계에 이제 이거 팬플레이 길을 들고 벌금도 꽤 받았을걸요? 600만원 그죠? 벌금 내가 전문가 아니야 근데 그날 심판이 그 퇴장을 안 줬어 그걸 보고 안 줬어 못 줬죠 못 봐서 아 못 봤었어? 주심은 못 보고 부심은 이제 못 보게 잘하네 근데 끝나고 나서 박항서 감독이 야 너 뭐 했냐? 이러는 거야 아무도 못 봤어 차후 징계가 나올 것 같다고 네. 어, 이게 뭐지? 뭐 했지? 다음 이제 기사 때부터 난리가 난 거지 그쵸. 기사가 총부터 네. 주먹감자부터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이거는 또 한번 봐달라는데 네. 기자가 이걸 잡았어 써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 솔직히 제가 냉정하게 제가 한번 봐달랐어요. 저는 이렇게 써줘. 아, 진짜 아, 왜 그러시는 거야? 한번 봐달랬는데 여기에 사진을 찍히니까 이렇게 총 모양에 이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죠? 그 전에 이제 이거 아 이거는 이제 나도 요 최근에 이제 그 심판 영상을 제대로 봤어요. 아 이거 모르셨어요? 어디 몰랐어요. 이게 컸죠. 우리는 이건 아무나 아니라서 했는데 아, 이게 컸죠 이게. 근데 좋은 교본을 만들어준 게 형 때문에 저희 그 이제 국제심판을 시험을 응시해서 이제 막 시작할 때라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형님이 메인이었죠 메인. 자료? 한 몇 년 동안은 메인이었어요. 행위의 욕설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 그때 심판 선생님들도 형님들 좀 곤란했죠. 안 준 것 때문에? 네. 아, 안 준 것 때문에. 그렇죠. 심판들도 이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징계가 일어나면 심판들도 징계가 이루어져요. 왜 못 줬는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밖에서 봤을 때는 아예 끝났겠지 이게 아니고 저희도 만약에 지금 현재 K리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100%를 오픈을 못 시키지만 안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퇴장을 못 시키면 퇴장이 못 시키게 대한 사후 징계가 있고 예를 들어 이해 근거로 퇴장을 줬는데 잘못 줬어. 그래서 사후에서 감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심판들한테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경기를 회정을 못 받는다던가. 그 말은 아. 그분은 나 때문에 좀 쉬었죠. 좀 쉬었죠. 네. 아 진짜 모르겠는데. 아 서울전 주심 보셨던 선생님만 죄송합니다. 주먹감자 날리는 사람이 많나? 거의 없죠. 한국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나는 최근에 이제 보다 보니까 놓치는 게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경기장 넓은 거에 비해서 선수들은 많고. 그렇죠. 22명의 벤치까지 기술 지역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술 지역 지도자들,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관중들 이제 집중한다는 게 최근에 이제 현재 FC 같은 애들이랑 하는데도 떨리더라고. 선수들도 기도하고 들어가죠. 심판들 똑같아요.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심판실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문을 해오고 있어요. 아, 오늘 게임만 제발 잘 끝났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그래 심판을 보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야? 당황스러운 거? 아니들 항의를 할 때죠. 하고 있대. 그렇죠. 아, 우리 때 부모님이 막 심판 때린 게 많아. 많았죠. 우리 어릴 때.
아, 저도 맞았으니까. 저도 맞았어요. 네. 네. 저도 맞아서 한 전치 몇 주 나와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심판들을 잡기 위한 도모 지금. 관주 협회. 확, 확 몰려오고 있네. 몰려와서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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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바로 와서 막. 그러니까 심판은 한쪽에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월등하게 KO. 네.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고 그렇죠. 심판은 중립인데 나는 지는데 너 때문에 나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얘가 심판을 보니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가 바뀌더라고. 그럼요. 뭐 형님이 한다고 했을 때에 좀 한 번쯤 아 이분이 K리그를 만약에 한 번쯤 봐본다면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최용수 감독님이 올스타전에 영민이한테 고르라고 이제 뭐 그런 느낌이진 않을까. 그래서 좀 끝까지 해서 한 경기라도 좀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나는 그러니까 보면 좋지. 근데 자신은 없어. 첫 경험이 너무 이상한 애들이랑 해서.